이것이 언니의 힘이다. 주디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드디어 제 동생 서프라이즈를 해주는 날이에요. 저희는 동생 서프라이즈를 위해서 지금 남편과 공항으로 가고 있습니다. 부산 가는 길이에요. 동생 신혼집에 지금 가전이 다 도착했다고 하는데요. 동생 남자친구랑 저희가 작전을 잘 짜서 서프라이즈를 재밌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제 동생은 언니야 뭔데 진짜 감동이야 눈물을 흘릴지 아니면 그냥 와 대박이다 언니야 땡큐 이걸로 끝날지 아무튼 눈물 흘려야 될지 몰라 반응이 좀 나도 궁금해. 그럼 부산에서 만나요. 안녕. 그리고 남친이 저희를 태우러 왔어요. 제도 인사. 이거는 동생을 위한 케이크입니다. 세상은 이를 위한 케이크이기도 한데 너희 둘을 위한 케이크야. 현주 어제 밤에 좀 서섭했거든요. 저한테 제가 전화 잘 안 하고 이래. 아 맞네. 너네 영통을 자주 하지. 피곤한 스타일이고 이거 여기 욕하면 안 되잖아. 야 아니 가전을 다 해줬는데 욕을 한다고? 아니 아직 도착을 저번에 태성이가 저희 골프웨어랑 진짜 맛있는 밥도 다 사줬어요. 뭐 한 끼 더 사야겠습니다. 사실상 이거 밥으로 따지면 몇 끼를 사야 돼? 눈물 정도는 안 할 것 같고 두고두고 엄청 고마워할 것 같아. 혜주한테 또 표현을 또 엄청 잘 못하잖아요. 이거 오늘은 좀 잘했으면 좋겠네. 두고두고 잘해라 이래야겠다. 일단 혜주한테 전화를 하겠습니다. 혜주야 조용히 해야 돼? 맞지? 그 벨소리로 안 되어 있지? 오케이 오케이 전화합니다. 너도 그냥 자연스럽게 얘기해도 돼. 형부 저 경준데요. 아 그 언니 심부름 때문에 제가 폰 들고 나왔거든요. 아 저기 네네. 아 알았어 그럼 천천히 내가 다시 전화할게. 아 알겠습니다. 아 그 현주가 부산에서 엄청 열심히 일을 해주고 있거든요. 해주다니 하고 있는 거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말은 바로 합시다. 네, 아무리 알겠습니다. 내 동생이라도 저희 또 칼 같은 사장님 대표님이 좀 근데 내가 너무 동생한테 엄격하게 해가지고 현주가 좀 감동받을 수도 있겠다. 나도 나만의 어째. 생각인가? 아 이거 진짜 이거 얘기해도 되나? 뭐가? 아니 뭐냐면 현주가 갑자기 저한테 이러는 거야. 오빠 이러면서 언니 축의금 얼마 낼 것 같아? 그래요. 그래서 100만원 이러지? 혜주는 그래도 자기야 네 거의 딱 하나 차이 나는 언니인데 그래도 좀 뭐 좀 시원하게 안 되겠나 이러니까 현주 와이 60초 뒤에 걷게 됩니다. 아 뭐야 현주가 뭐라 그랬는데 빨리 말해봐. 네 200 냈는데 딱 200만원 줄 것 같은데? 저는 이미 그때 이 몰카를 계획하고 있을 때 들은 그치, 질문이었으니까 그치. 나도 그럴 것 같다 해주 쪼잔하잖아 일부러 불을 붙였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언니 안 준다 이러면서 딱 저만큼 준다. 아 재밌겠다 진짜. 네. 이 현주가 이제 그 말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보면은 이제 감동이 두 배로 몰려오지. 자기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했거든. 그치. 아 오늘 내심 기대가 되는구만. 아니 보통 이제 결혼 준비할 때 가전이나 가구 이런 걸 미리 준비하잖아요. 근데 일부러 저희가 이거 작전을 짜야 되니까 가전 없이 가자 살짝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고 있거든요 이 친구가. 아니요 현주 아, 너 소재 2 네이버에서 저희 세탁방을 찾고 있어요. 세탁기가 없어서 제가 힘들어서 우리 하나씩 맞춰가야 되거든요. 우선은 뭐 오늘 막 난리 납니다 오늘. 아 진짜 재밌겠다. 아, 오늘 진짜 재밌겠다. 그 현주가 기대를 하나도 안 해서 저는 제가 기대돼요. 바라는 지금, 스타일도 알고. 지금 우리가 가전 한 개 뭐 들어왔냐면 세탁기, 건조기, 워시타워 세트, 냉장고, 슈퍼 청소기, 슈퍼 공기청정기, 슈퍼 울트라 그 옷 뭐예요 그거? 스타일러, 처음 써봤어 스타일러. 그 다음에 정수기,
그 다음에 에어컨이 그냥 에어컨이 아니에요. LG 오브제 아이보리 최고급 울트라 2인1 에어컨 두 개! 하나 말고 에어컨 두 대. 전체 다 오브제잖아, 그지? 그렇죠. 싹 다 우리 혜주가 플렉스했습니다. 플렉스했어요. 플렉스, 플렉스, 플렉스. 이것이 언니의 힘이다. 여보세요? 어, 현주야. 바쁘나? 다른 애들은 밥 먹었을 거 아니야. 지금 먹고 있어요. 너는 안 먹고 있지? 저는 아직 안 먹고 있지요. 여보. 아? 우리 미역국 먹으러 갈까? 아, 아무거나 상관없어. 여보. 아? 나 안 보고 싶어? 보고 싶지. 뭐 하는 거야? 나도 보고 싶어. 야, 뭐 하는 거야 이거? 아, 좀 배고파서 조금만 참으세요. 나 여기 네, 네. 뭐 일 때문에 잠깐 들려야 될 때가 있어가지고. 아, 알겠습니다. 오, 알아서. 좋다. 오, 공기 좋네. 오, 저기 바다가 보입니다. 보입니다. 신었지. 야, 좋다지. 아, 응. 좋은데? 오. 오. 오, 햇살이 쫙 들어오고요. 지금 우는 건데? 응. 오. 어? 여기 좋다. 심하긴 한데. 오. 오, 심하죠. 내가 왔다. 멀리서 온 친구들이야 얘. 와, 죽인다. 어, 여기 정수기도 있어. 정수기 바로 되드나? 어, 되더라. 이야, 오, 진짜 더웠다. 여기 40도. 우리 집 거보다. 우리 집 거보다 다 훨씬 더 좋은 거 같아. 봐봐, 이제 물 온도 조절도 할 수 있어. 40, 75, 85. 미쳤어. 아, 멋있어, 이쁘다. 맞지? 아이보리 이쁘지? 오, 이쁘다, 이쁘다. 어, 좋겠다. 아, 좋겠다. 나 여기 해주 숨었을 때 해주 여기 숨었으면 된다. 오, 좋아 좋아. 오, 좋네. 딱 맞죠? 딱이죠. 어, 딱이다. 여기 중앙이고 딱 좋지. 짠 이러면서 그렇지. 이제 나오는 케이크 들고 나오면 되겠다. 오, 지금 동생 집에 왔는데요. 동생이 신혼집. 오, 이거 너무 예뻐. 오브제 냉장고 똑똑. 오, 너무 예쁘다 이거. 정말 예뻐요. 그리고 이거 워시타워가 원래는 초록 색깔 이렇게 아이보리 색깔 했는데 아이보리로 두 개가 잘못 왔어요. 근데 아 그때 이뻐. 아 너무 예뻐. 좋겠다. 나도 이거 하고 싶어. 야 혜주야. 어? 안 좋다. 개 좋지. 와 그리고 이것도 진짜. 대박! 대박! 냉방 운전을 시작합니다. 오, 여기서 방송하는 줄 알았어. 예. 형, 주인하는 거야. 뭔 주인을 하는 거야? 굿. 좋겠다. 냉장고 한번 써봐야죠. 첫 냉장고는. 아, 맞네. 축하 케이크로. 현주야, 생각보다 우리가 현주를 데리고 오면 금방 올 거 같아. 그러니까 안에다 잘 숨기고 카메라를 너 알아서 잘 세팅해놔. 알았어. 난 잘하니까. 야, 공청 센서. 와. 진짜로? 이거 공청 센서야? 아니 이게 어떤 여기서 불이 났잖아. 공기청정기에서 이쪽으로만 청정을 시켜. 우선 집중적으로. 불이 나면 불이 난 게 아니라 냄새. 냄새 나면. 냄새 냄새. 잘 갔다 오세요. 오늘 날씨도 좋고. 형, 저 화장실 갔어. 안녕, 다녀오시오. 지금 친구랑 오빠가 제 동생 데리러 갔거든요. 근데 금방 올 텐데 일단 카메라를 어디 둘 거냐면 거실에 하나 두고 그리고 여기 워시타워 보이는 곳에 두고 동생이 이 가전들을 보면서 깜짝 놀라는 모습들을 좀 담아봐야겠어요. 아, 너무 떨려요, 떨려요. 너무 떨려. 아, 맞다. 케이크 보여드릴게요. 짠. 얘들아 행복하자. 언니가 플렉스 했다 이렇게 하고 밑에 동생 1 그리고 양구의 행복한 앞날을 축복한다. 사실 케이크를 예쁜 거를 하려고 했거든요. 뭐 결혼하는 그런 신랑 신부의 모습을 넣으려고 했는데 너무 좀 오글거리고 그냥 예쁜 것보다는 그러니까 이 언니가 이렇게 했다 라는 거를 좀 보여주려고 그런 걸 좀 어필하고 싶었어요.
지금 오빠가 동생을 태우고 오고 있대요. 너무 떨려요. 저는 저기 여기 보이는 여기에 숨어 있을 거예요. 그럼 나중에 만나요. 안녕. 여보세요? 자기야. 어. 4분 뒤에 내려오면 될 것 같아요. 아, 오케이. 커밍 순. 아, 진짜 상상도 못 하겠지. 머리도 안 감았는데. 바빴나? 야, 너네 결혼 언제 해? 날짜 잡아야지, 이제. 아니, 뭐 신혼집 했다며 신혼집 좀 보여줘. 아, 오빠는 형 보여주고 안 되겠네. 근데 집에 뭐가 하나도 없는데? 뭐 어때? 그냥 보여줘. 그냥 보자. 갔다가 가도 돼? 밥 먹으러? 예, 그래. 근데 뭐가 그거 세팅되고 초대할래? 구경이나 하자. 보고 갑시다. 저 코앞이니까. 야, 둘이 뭔가 이렇게 아파트 앉아 있으니까 신혼부부 느낌 나는디? 너 부르니까 왜 이렇게 나서 올 줄 알고? 좋네. 잠깐만, 왔었죠? 아니야. 아, 진짜 웃긴다. 저기 현주야, 여기 봐봐. 어? 현주 뭐 했네. 어? 스타일러. 뭔지 이거? 스타일러가 있네, 현주야. 뭐야? 뭐야 이거? LG 오브제네. 어, 나 이거 선물해준 거 아니지? 아니, 봐봐. 어? 어? 응? 뭐야? 냉장고 뭐야 이거? 냉장고 뭐지? 냉장고 뭐야? 현주야 이거 봐봐. 아니 잠시만. 뭐야? 세탁기 있죠? 뭐야? 응? 신냉거 어버이 들어갔네. 뭔데 이거? 이거 봤어? 어? 잠시만 이거 뭔데? 현주야 이리 와봐. 저기 가봐. 여기. 근데 내가 잠깐만 이거 뭐야? 현주야. 네? 여기 정수기. 정수기 됐어. 아니 이거 아니 그거 뭐야 카메라 뭐야. 내가 잠깐만 뭔데 이거. 아니 이거 근데 이거 저 뭐지? 뭐야? 그거 혜주가 플렉스 했지. 진짜야? 라라라라라. 결혼 축하합니다. 아, 안 볼래. 아, 잠깐만. 은주야, 은주야. 불러. 은주야, 케이크 발라, 빨리. 아, 잠깐만. 야, 나 왜 눈물 나? 미쳤나봐, 나 왜 울어. 아니. 아, 어때? 안아줘 빨리. 안아줘 안아줘 안아줘. 아, 뭔데? 그냥 무서워. 아씨 아씨야 나 눈물 나. 현자 태희 동생 일 양구의 행복한 앞날을 축복한다. 어, 땡큐. 와, 현자 온다. 빨리 안아줘. 아이고 아이고. 한참 됐어. 아니, 우리 암석갈비 먹었을 때 그때부터 그래. 진짜? 그날 암석갈비 쏜 이유가 우리가 이거 그때 이미 다들 다 버르고. 어, 야 빨리 현주 언니한테 고맙다고. 아, 아, 아니 한번 안아라. 둘이 뭐 하는 거야. 아 그렇지. 근데 언니 이거 최고 보러 가야 줄까. 아 그래. LG 오브제. 야 서야. 내는 거 봐.
썼다. 이제 평생 잘해야지 너. 근데 진짜 그 완전 노예처럼 일해야겠다. 윤주야 다 마음에 들어? 너무 예뻐요. 저 진짜 이거 사고 싶었던 건데. 사고 싶었어? 네. 아 진짜 다행이다. 이걸로 보고 있었거든. 인공지능 보이세요? 인공지능. 이야 이렇게 이렇게 싸. 진짜 대박. 놀랬어? 놀랬죠? 놀랬어. 놀랬죠? 그랬어? 응원? 윤주야 스타일러도 봐. 가서. 아 맞다 스타일러. 아 맞다 스타일러 진짜. 들어와서 아, 보긴 봤어. 진짜 예뻐. 반대. 현주야, 우리 세탁방 안 가도 돼. 5개짜리야? 어, 5개짜리. 5개짜리 써야지. 그래. 빨래방 안 가도 된다, 이제. 야, 근데 진짜 집 좋다, 너네. 잘 살아라, 얘들아. 어때, 언니야? 야, 현주야. 정식으로 딱 언니한테 고맙다, 그래봐. 잘해야지. 잘해야지. 나 진짜 좋아해. 와 이런 모습 처음이다. 너 얘 자본주의에 물든 거 아니야? 현주야 네? 돈이 최고다. 맞지? 최고야. 어, 뭐 갑자기 또 온다고? 오라 오라. 나 생각도 못해가지고 진짜 당연히 생각을 못해. 당연히 상상도 못하지. 마지막 엔딩 영상 찍어주세요. 네. 나한테 한마디 해라. 자, 나 따라해봐. 손 이렇게 해봐. 이 뭔데 이게? 무릎 꿇는 거죠? 감사합니다. 잘 살게요. 이쁘게 살게요. 진짜 고맙습니다. 아 좋다. 우리다 찍자 이렇게. 아, 또 이쁘게 할 걸. 아 이쁘다 진짜. 오늘 하여튼 너무 고맙고 저희 요거 AS 안 될 때까지 오래오래 쓸게요. 오래오래 정말 잘 쓰고 잘 살겠습니다. 그래. 그래 잘 살아. 축하한다. 축하해. 야 이제 얼마 안 돼요. 그냥 계속. 아 오늘 너무 재밌었다. 그러니까. 아 진짜 어떻게 이렇게 깍둑같이 나오네. 진짜 현주 빼고 다 알고. 니 빼고 다 알고 있어. 현주 니 빼고 알지. 진짜. 그래 연락도 일부러 쌩 까고 현주가 혹시나 가든 얘기 나오거나 이러면 막 대화 피하고 뭐. 나 소원이한테 막 이렇게 얘기했는데 소원아 진짜 돈 많이 든다 해서 돈 많이 모아놓을 거 이러면서 막 그런 얘기하고 있었는데. 아 소원아 아 현주 정확하게 세 번 울었고 아 걷다 줄게. 야 너무 알고 있었다며. 아 혜주야 고맙다. 아 그러니까 전부 다 내가 안 올 거라고 예상했대. 이렇게 안 올 거야. 지금 또 온다. 또 온다. 이게 왜 이래. 많이 약해졌네. 아 또 옵니까? 아니에요 몰라. 아 우리 첫째 또 옵니까? 많이 드세요. 많이 드십시오. 감사합니다. 우와 현재 잘 먹을게. 아 오늘 처제가 쏘는 거야? 네 뭐 가정가득에 비하면 이거 뭐라고. 아유. 제가 산다니까 무조건 자기가 산대. 나 이런 거 처음 봤어요 진짜로. 잘 먹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잠깐만 찍기 전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와 늦었다. 와. 아 뭐야 나 끝이라고 쓰는 줄 알았는데 플렉스였어? 네 오늘. 이야 내한테로 돌려줘야지 양미야. 아, 좋아. 감사합니다. 네, 그렇게 하고 사진 찍자. 어, 플렉스. 와, 여기 진짜 완전 제대로 나오네. 여러분, 저는 지금 집에 도착을 했습니다. 당일치기로 갔다 왔는데 약간 자고 온 기분이에요. 아무튼 오늘 동생 서프라이즈를 해줬는데 동생이 갑자기 눈물을 흘려서 좀 당황했어요. 원래 안 울 줄 알았는데 좀 감동을 많이 받았나 봐요. 항상 제가 그 맏언니다 보니까 좀 엄격하게 그것도 약간 둘째 동생한테 좀 많이 엄격하게 했었거든요. 그래서 좀 뭔가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감정들이 좀 이렇게 겹쳐서 그런가? 눈물을 되게 많이 흘리고 행동을 많이 봤더라고요. 그래도 오빠 내가 좀 엄격하게 해도 약간 잘 챙겨주지? 침내래지? 완전 침내래지. 나 말을 살갑게 못해서 그렇지 누구보다도 동생들이랑 가족들을 생각하는 게 우리 장녀 혜주입니다. 난 크레이지 장녀야. 크레이지 장녀가 뭐야? 한국 헤이 장녀는 크레이지 장녀라고 했어. 건들면 안 된다고 했어. 그래서 죄송합니다. 동생이 너무 감동을 받아서 저도 조금 약간 눈물이 찔끔했는데 기뻐하니까 너무 좋네요.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동생아 잘 살아라. 이제 내가 하는 말에 토달면 잘해라 동생아 부품 하나씩 빼간다 말 안 들을 때마다 동생아 잘 살고 결혼 축하한다. 오늘의 몰카 그럼 여러분 저는 새로운 재밌는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재밌게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좋은 밤 되세요. 주디바 여러분들 안녕. 오빠 인사해줘. 손 한번 흔들어줘. 주디바 여러분 안녕. 안녕. 잘 자요. 왜?